오늘 그 BTS의 쩔어라는 노래의 바탕이 되는 철학을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의 철학으로 삼았는데요. 들레즈의 철학은 리좀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리좀이 뭐냐 하면 뭐 프랑스 말로 리좀이지. 우리말로 하면 뿌리줄기 식물? 여러분, 그럼 보통 나무들이 있잖아요. 식물들은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이렇죠. 근데 이 뿌리줄기 식물은 줄기가 땅으로 가 있어요. 수평으로. 줄기가. 그리고 이 줄기들이 사방으로 뻗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할 때만 불쑥불쑥 온 사방에서 땅으로 솟아올라서 뭐 잎이든 꽃이든 뭐 이런 것들을 피는 그런 식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버섯이죠. 버섯은 땅으로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뭐비온 뒤에는 뭐 여기서 불쑥 버섯, 여기서 버섯 버섯. 이 버섯과 저 버섯이 다른 버섯 같지만 사실 그땅 안에는 연결돼 있죠, 줄기로. 그걸 이제 뿌리줄기 식물이라고 합니다. 줄기는 보통 땅 밖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솟아 있는데, 이 뿌리줄기 식물은 땅 속에 있어요, 줄기가. 그리고 수평으로. 한 곳이 아니라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그리고는 땅 밖으로는 불쑥불쑥 여기저기서 나와서 잎도 달리고, 뭐, 버섯도 달리고, 꽃도 달리고, 뭐, 이런 식의 식물을 뿌리줄기 식물이라 하는데, 그걸 프랑스 말로는 리좀이라고 합니다. 리좀. 그래서 들레즈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리좀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나무죠. 뿌리줄기 식물은 익숙하지 않아요. 뭐 익숙하긴 한데 우리는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만 보니까 그게 다른 나무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줄기 쭉 올라오고 뭐잎 있고 뭐 하면 아, 이 밑에 뿌리가 있겠구나. 그리고 뿌리가 거기만 있다고 생각하죠. 보통 나무처럼. 그리고 그 옆에 또 솟아오른 그이 줄기와 잎 있으면 아, 얘와 얘는 다르다. 뿌리가 연결돼 있다라고는 상상을 안 하죠. 근데 뿌리줄기 식물은 이렇게 뿌리가 중간에 줄기로 연결돼 있죠. 뿌리와 뿌리가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둘은 줄기로 이어져 있는 같은 식물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를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다가 그게 뭔가요? 또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식물들이 막 우거져 있는 거예요. 돌도 있고. 그 뭐라 그러죠? 독일말로? 아, 저기 정글? 예? 정글이요? 정글. 아, 정글이죠. 정글인데 그 제주도에서 그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도립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수목원이요? 수목원 비슷한 건데, 제주도 말로,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곳을 갔는데, 그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한두 군데를 갔었는데, 그중 하나가 환상숲? 아, 세 글자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요즘은 단어가 깜빡깜빡 합니다. 아. 곶자왈.
예. 곶자월. 곶자월이 한 군데가 아니고 제주도에 뭐 여러 군데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두 군데를 이번 여행 갔을 땐 갔었어요. 그 하나는 제주 도립공원 곶자월이 있고, 그거는 이제 공공기관이 제주시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민간 건데 환상숲 곶자월이라고, 이 제주 도립공원에서 하는 이 곶자월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거 코스도 여러 군데 있는데 막 한 시간 두 시간씩 막 걸리는 코스예요. 그런데 이 민간에서 하는 환상숲 곶자월은 그렇게 크지 않아, 작아요. 그래서 먼저 그 제주 도립공원 곶자월을 한번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 환상숲 곶자월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 도립공원 곶자월을 제가 먼저 구경하고 갔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어요. 다만 뭐 이왕 내친 김에 곶자월을 하나 더 보자라는 생각으로 환상숲 곶자월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특별한 게 있거나, 그러니까 이 제주 도립공원 곶자월에서 없는 게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근데 곶자월이라는 게 일종의 정글이에요, 말하자면. 네, 버려진 숲이죠. 그래서 마치 그 원시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환상숲 곶자월을 갔는데 뜻밖의 것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주 도립공원 곶자월에는 해설이 없었어요. 해설하는 사람. 근데 이 환상숲 곶자월은 입장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이렇게 몇 명을 모아놓고 해설하는 사람이 일종의 숲 안내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근데 그 해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중 하나가 이 곶자월이, 이 나무들이, 모든 나무는 그렇지 않지만 그중 특정한 많이 있는 그 수종의 나무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나무 저 나무 다 각각 제각각 다른 나무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실은 이 많은 나무들이 하나의 나무에서 여러 그루가 나온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그것의 철학적 의미를, 인생의 어떤 지혜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그게 바로 뿌리줄기 식물이구나. 근데 그게 뿌리줄기 식물이 아닐지라도 그 곶자월이라는 특별한 그 생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 뿌리줄기 식물이 그 겪었던 그 과정을 이 친구들이 그 전략을 쓴 거겠죠, 아마. 그래서 이 들레제의 리조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해설자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 들레즈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철학의 핵심이 리조미 철학이다. 근데 그 리조미 뿌리줄기 식물이다. 줄기가 땅 속에로 이렇게 사방이 퍼지면서 여러 그루가 사실 하나인데, 하나의 식물인데 마치 제각각 다른 식물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 현상. 그 현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펼친 철학자가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 일단 이 나무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무, 뿌리가 곡이 있고 그 바로 밑에만 있고, 그리고 독립된 줄기가 있고 또 잎이 있고 이런 이 나무와, 그리고 이 땅속으로 줄기가, 뿌리 줄기죠. 요즘 우리가 뿌리인지 줄기인지 헷갈리는데 사실은 줄기고 거기서 온 사방에 뿌리가 나죠. 우리가 화초 중에 경험하는 거 맞죠. 몬스테라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얘들이 자라다가 막 중간에서 줄기에서 뿌리가 막 나오죠. 그런 거 보실 겁니다. 그리고 개가 땅에 닿으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 그, 예, 머릿속에 예, 예, 그리고 계시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리 어렵지 않게 예,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1악장입니다. BTS의 예, 콘서트죠. 쩔어라는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1악장의 제목은 그 쩔어라는 노래의 핵심 노래말인 난 얘라 말하기 싫어. 영어로 되어 있죠. I don't wanna say yes죠. 우리가 뭐가 쩐다라고 하면 이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 하는 말이에요. 일종의 신조어죠. 원래 있던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개 좋다 이런 말을 우리 안 썼잖아요. 근데 개 좋다 그러면 나쁜 뜻이 아니라 아주 좋다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개 좋아, 개 멋져 뭐 이런. 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쩐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예. 예, 이 친구들은 그 쩔어라는 표현을 이 생각보다 뜻밖의 대단하다, 매우 대단하다라는 뜻으로 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뭐 너무 대단해 이러면 오 쩌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이렇게 일을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도 쩐다 그러죠. 작업에 쩔어 있다. 그 표현은 우리가 좀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뜻으로. 지금 여기서도 그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죠. 어떤 일에 이렇게 몰입해 있는 경우, 작업에 쩔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죠. 노래말에서 그런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난 좀 쩔어, 우린 좀 쩔어, 그러니까 우린 좀 대단해 라는 의미로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그 자긍심이 넘치는 표현이겠죠. 넌 쩔어가 아니라 난 혹은 우리는 쩔어,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걸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자. 좀 역설적이죠. 우리가 쩔어와는 반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얘기할 수 있죠. 흔히들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그 자신감이 지나치구나, 엄청나구나. 완전 과잉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혹은 자긍감, 자긍심이라든가.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열등감에 쩔어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그 자긍심 혹은 자존감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탄탄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은,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굳이 자랑할 필요 없죠. 자랑이라는 것은 니체가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때, 예, 그리고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갖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 칭찬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가치랄까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혼밥도 잘하고 혼술도 잘하고 뭐 혼자서도 여행도 잘 가고 뭐 영화로 보러도 가고 혼자서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상 혼자 있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되면 친구에게 전화한다든가 뭐 등등을 해서 뭐 늘 누구에게 다가가죠.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삶에 자신감이 있고 삶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다 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삶에 자신감이 없고 늘 불안한 사람 그리고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채워지지 않은 무엇인가 어떤 결핍감이랄까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걸 채우려고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쩔어라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난 체하는 거죠. 난 좀 쩔어, 우린 좀 쩔어, BTS가. 그러면 야, 저런 이 그 뭡니까 자랑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런 건방진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노래를 쭉 들어보면, 그 우리가 아주 슬픈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노래처럼, 김광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란 노래가 그렇잖아요. 가사를 보면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뭐 이런 슬픔을 느꼈다라는 노래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울면서 떠나간 거죠. 그런 노래인데 멜로디는 엄청 경쾌해요. 여러분 그 노래 생각나시죠? 그것처럼 이 쩔어라는 이 BTS의 노래도 아마 그런 성격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쩔죠. 굉장히 잘난 척하는 이야 이런 특히 또 BTS는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대단한 그룹이잖아요. 근데 겸손해야 할 친구들이 대놓고 아 우린 대단한, 우린 좀 쩔어, 우린 좀 대단해, 대단한 아이들이야. 뭐 이렇게 대놓고 제목부터 하고 노래를 하니까 좀 건방진 친구들, 겸손이라고 모르는 친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노래를 들어보면, 노랫말을 들으면 아 이게 역설적 표현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BTS는 단순한 BTS가 아니라 이 시대의 청춘들이랑 함께하는 동반자들이에요. 그래서 BTS가 노래하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 시대를 사는, 같은 시대를 사는 청춘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지 않죠. 개인이 아니니까. 국회의원은 대변자들이죠.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를 대표해서 보낸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자기 개인의 생각을 그냥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는 신분꾼이에요. 사람들이 일에 바쁘고 뭐 그다음에 사람들이 워낙 많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 대신 나의 생각을 혹은 우리 생각을 대신해서 말해다오 국회에서. 이렇게 해서 뽑은 친구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막말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죠. BTS가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BTS는 이미 그런 존재를 넘어섰죠.
BTS가 노래하는 이 노래, 예. 그리고 노래 속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들은, 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청춘들, 혹은 그걸 넘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동반자들이죠. 동반자들의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집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제가 첫 시간부터 그 얘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봐라. 대부분.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BTS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청춘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신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하고 야 우린 이생망이야. 이번 삶에서는 내 망했어. 뭐 이런 나고자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노래하는 거죠. 자, 여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한번 같이 노래말을 읽어볼까요?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럼 난 6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언론과 어른들은 의지가 없다며 우리를 싹 주식처럼 매도해. 왜 해보기도 전에 죽여? 걔넨 에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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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죠. 왜 벌써부터 고개를 숙여? 바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자, 이 노래의 핵심이 여기 드러나 있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의 그렇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예, 새로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내죠. 굉장히 놀랍고 기쁘고 반가운 일이지만 늘 모든 일은 뒤집어 봐야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화려한 영광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가장 큰 그림자는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인간이 옛날에 못하던 인간이 하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 순간 그 인공지능이 뭘로 와요? 내 일자리를 뺏으러 와요. 대표적인 게 현금 인출기 아닙니까? 은행.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 음식점에 가면 주문할 때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습니까? 아니죠. 예, 여기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죠. 그리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특히 뷔페나 이런 데를 가면 먹은 그 접시를 받으러 사람이 옵니까? 요즘은 로봇가 오죠. 로봇가 와서 삐삐 하면서 예. 자, 절 주실 접시 달라고. 예. 그것도 담아 주면 그리고 뭘 누르거나 다 담으셨습니까? 하면 그렇다 그러면 또 가오죠. 다른 데로 가고. 좀 그러고 있죠? 보면 굉장히 신기해. 야, 내가 오래 사니까 이런 것도 보게 되는구나. 야, 신기하다. 근데 이 친구가 없을 때 내가 만났던 나를 서빙하던 그 친구들은 사라져 있는 거야.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청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뭡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청춘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
그래서 정치인들은 보수든 진보든 선거 때는 청년들에게 달콤한 말을 약속을 하죠. 일자리를 뭐 몇만 개를 만들어주겠다, 뭐 어쩌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산업 구조의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이야기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문제가 닥쳤으면 벌써 늦었어요. 벌써 늦었습니다. 특히 이 AI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제 아이가 IT 쪽에 이제 이 뭐 조그만 벤처 회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아주 밤잠을 못 자고 이 일을 해요. 왜 그러냐? 좀 쉬면서 하라 그랬더니 시간이 경쟁이래요. 시간이. 그 기술이라는 것도 뭐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애는 이 카이스트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랑 같이 해요. 근데 뭐 최고의 기술들이죠. 그럼에도 그런 기술을 가진 친구들이 꽤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기술들은 인공지능은 시간을 앞다퉈서. 그래서 우리 애뿐만 아니라 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저 공대 선생들 만나다 보면 이제는 전공을 옛날에는 컴퓨터 공학과나 뭐 이런 그 선생님들만 AI 개발하고 이랬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모든 그 이 전공의 공대 선생들은 대부분이 다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 분야에 응용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랩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인공지능 발달 속도는 엄청 빠르기 때문에 조금 뒤처지면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예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우리가 AI를 열심히 개발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뒤처지지 않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온 나라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것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죠. 일자리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비전이 있어야죠. 이거 없이 그 인공지능만 열심히 그 개발을 하면 그걸 개발하면 할수록 그게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 청년들을 이름이 있죠. 별명이 M4 세대라고 하죠. 처음에는 뭐 3포 세대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이거죠. 뭡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이걸 포기한 세대다 해서 이 3포 세대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포기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5포 세대. 5포 세대는 두 가지를 더 집, 또 뭐 취업, 일자리. 뭐 7포 세대도 있죠. 그러면 7포 세대는 뭐 건강, 외모 관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하는 거고 9포 세대는 인간관계, 희망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된 10포 세대죠. 10포 세대는 뭡니까? 삶까지 포기한. 그래서 이 10포 세대를 다른 말로는 완포 세대다. 완전히 포기한 세대다. 또는 전포 세대다. 전부 포기한 세대다. 뭐 이런 이 말들을 할 정도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친구들 참 재밌어요. 사토리 세대. 사토리란 말은 득도예요. 도를 깨친 거예요.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득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뭐 욕심이 없어, 욕망이. 할 게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뭐 대단한 게 없으니까, 세상이. 예, 득도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주 의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하려고, 뭐, 돈 벌려고, 뭐 하려고 막 난리치는, 득도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삶을. 마치 득도한 사람처럼. 뭘 하려는 게 없어. 이런 걸 사토리 세대를. 중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세대들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당평 세대다. 중국말로는, 이게 뭡니까? 탕핑? 탕핑. 탕핑 세대다 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이 당자가 누울 당자예요. 평자는 평평할 평자. 그냥 평평하게 들어 눕는 그런 세대다. 일을 하면 누워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누울 때는 일을 안 할 때 눕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 누운 세대라는 거예요. 주로 그 아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들어 누워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를, 우리는 들어 누워 있는, 누워서 사는, 들어 누워 있는 세대다.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기회도 없고, 의욕도 없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니트족이다. 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니트족은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뭐,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그런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가 없으면 무슨 생산이 안 되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생산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하냐?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니까 문제죠. 기계가.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가 아니라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뭐냐면 지능이 뛰어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AI가 하니까 생산성은 더 늘어나고, 근데 반면에 인간은 일자리를 점점 더 많이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있는 일자리의 절반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예언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영국의 이 전문 집단들이 연구에서 그 결과를 옥스퍼드인가에서 발표했고요. 또 미국에서는 심지어 백악관에서 그 연구를 해서 백악관 보고서를 냈어요. 몇 차례. 예. 근데 그 보고서의 결론, 미국은 조금, 뭐랄까. 아주 얄밉게 결과를 냈는데, 뭐라 그러냐면, 모른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할 수 없다. 굉장히 높다.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백악관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백악관 보고서. 일본에서도 보고서를 냈는데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했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 하면 이 우리나라가 IT 산업이 워낙 발달하고 이 IT망이, 이 전산망이 쫙 깔려있어. 왜냐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은 아파트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뭐 대부분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니까, 특히 도시 같은 거.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광속, 이 무선 랜 같은 걸 하나 꽂아놓으면 거기를 다 쓰지 않습니까? 100세대가 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고속도로, 디지털 고속도로가
우리는 엄청나게 아주 광폭에 이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은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으니까 뭘 하든 빠르게 아주 효율적으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아주 활동하기가 좋은 작업 환경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막 쌩쌩달면서 신나게 일들을 해내면 어떻습니까? 일자리는 그 속도만큼 더 빨리, 더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보고서들이 사실은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정말, 물론 반대의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소수고요. 대부분은 내놓으라 하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내는 보고서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10년인지 15년인지 20년인지 뭐, 그리고 얼만큼 없어질지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거는 빠른 시일 안에, 멀지 않은 미래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들이, 인간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기계가 AI죠. 그걸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 사실 해결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생산력이 떨어진다 하면 큰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뭐 빵, 세상에 만드는 게 다 빵이라고 합시다. 혹은 뭐 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빵? 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빵이 우리가 먹기에 부족할 정도로 생산을 한다. 뭐 이게 흉년이 졌든 뭐 기후 뭐 예, 온난화든 뭐든 무슨 이유든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지금은 넘쳐서 문제인 거예요. 생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인간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럼 해결 방법은 뭘까요? 기계가 생산한 걸 우리가 공짜로 나눠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왜? 그 기계의 주인이 누구야? 인간이죠. 자본가들이죠. 아니, 니들이 여태까지 프레임은 들으면 일하면 줬잖아요. 일한 것이 대가로 줬잖아요. 근데 일도 안 하는데 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소득이죠. 근데 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그렇게 나눠주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우주선 막 쌓아 올리고, 앨런 머스크인가요? 그 친구는 로봇세라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 나눠주는 방법으로. 뭐 로봇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의 공통점은 일 안 해도 그냥 나눠주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는 걸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는 건 방법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될지, 그거는 의문인 것 같아요. 여태껏 우리가 살아온 걸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 미래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 청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 그것에 나타나는 증상, 그게 병이라면, 문제라면 그 문제가 어떻게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포기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결혼을 포기하는 거는 이해할 만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거나 등등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일입니까? 그다음 두 번째, 출산도 이해할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애 하나 키우는데 뭐 몇 억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연애는, 근데 연애만큼 해봤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예, 연애야말로. 그래서 돈 없으면 연애도 못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언론과 어른들은 하면서 우리를 매도한다. 얘는 의지가 없어. 얘네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말이야.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일할 의지가 없어.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인문계열, 문과계열의 친구들이 취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6% 정도 돼요. 3분의 2. 3분의 1은 취업을 못 합니다. 서울대에 나온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너희들이 일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 기성세대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뭐랄까, 일종의 프레임, 틀일 수 있다. 세상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틀들. 그런 틀을 만들고, 그런 틀을 퍼뜨리고 하는 그 역할을 주로 누가 합니까? 언론들이 하죠. 그리고 그 언론들을 움직이는 거는 이제 기성 권력들이, 기득권층들이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청년 문제를 대하는 이 그 전략이랄까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M4 세대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기득권 세력에서 퍼뜨리는 그런 틀, 프레임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BTS는 고개를 숙일 필요 없다. 우리가 맞서 싸우자. 그 M4 세대라는 것을 거부하자. 우리는 포기하는 세대라고 낙인 찍는 것. 이것에 맞서자. 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절대 마 포기. 포기하지 마라.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지 않냐. 너와 내 새벽은 낮보다 예쁘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희망이라도 갖자. 잠든 청춘을 깨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밤새 일했지? 매일. 네가 클럽에서 놀 때 딴 녀석들과는 다르게 나는 예스라고 말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스라고 말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게 방탄 스타일이다. 거짓말 락들과는 달라. 락은 형편없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이라 하는 이 형편없는 친구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매일이 허슬 라이프다. 허슬 라이프 하면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야단법석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활기가 넘치게 열심히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낼 거다. 난 좀 쩔다. 난 좀 대단하다. 혹은 우린 대단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청춘들에 대한 이 좌절, 포기, 절망, 이런 것들을 딛고 혹은 거기에 맞서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자. 왜? 우리는 대단한 존재니까. 라는 게 이 BTS의 쩔의 핵심 노랫말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잘 보여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이죠. 우리가 헤세의 소설은 이미 한번 살펴봤죠. 첫 번째 피땀 눈물을 살펴볼 때 헤세의 데미안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헤세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사상적 원천이 있는데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가 니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니체 스스로도 그랬지만 이게 동양 사상 에 많이 빚지고 있어요. 특히 이 헤르만 헤세는 인도를 여행하고 갔다 와서 인도 여행기에 관한 책도 쓰고요.
시타르타, 시타르타는 부처 이름이죠. 시타르타라는 책도 쓰고요. 그럴 정도로 동양사상에 아주 심취, 쩔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나타나 있죠. 그러면 수레바퀴 아래서. 수레바퀴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동양사상에. 윤회잖아. 윤회. 예. 네. 그래서 그걸 예,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수레바퀴 아래서 하면 윤회 아래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수레바퀴는 뭘 상징하냐면 우리 운명을 상징해요. 숙명.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해탈이라는 건 뭡니까?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 수레바퀴로부터. 수레바퀴의 특징은 돌고 도는 거죠.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즐거운 삶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게 계속되면. 근데 예,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누구나 뭘 바랍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걸 바라죠.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은 그걸 벗어난다는 뜻이잖아. 이 괴로운 삶의 이 대풀이됨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원하죠. 그러면 헤르만 헤세는 도대체 우리 세상을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본 거죠. 우리가 그 수레바퀴 안에 있는. 그래서 그 바퀴와 함께 계속 돌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삶들이다. 그러면 왜 고통스럽게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냐 하면 이걸 돌리는, 이건 불교에서 가져온 거죠. 윤회, 왜 이게 돌고도 계속 고통스러운 삶이 되풀이 될까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요? 욕망 때문이죠. 이걸 돌리는 그 에너지는, 이 추진력은 욕망이에요. 우리가 욕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해탈의 기본이 뭡니까? 욕망을 벗어나는 거, 내던지는 거 아닙니까? 욕망을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해탈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득도를 하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르만 헤세는 우리 시대에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우리의 숙명은 이런 욕망,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그 아주 괴로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자, 이 소설의 줄거리는 어떻습니까? 한 시골에 이 천재 소년이 있어요. 한스라는 이름에. 이제 이 얘기하기 전에 이게 자전 소설이에요. 헤르만 헤세가 겪었던 이 청소년기에 겪었던 이야기를 물론 약간의 각색이 있죠. 결말도 조금 다르고 한데 그걸 쓴 거예요. 자, 시골에 천재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뭐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능력을 이용해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출세는 뭡니까? 돈이나 권력을 얻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면 되는데 여기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섭니다. 왜? 우리 마을에도 이런 출세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마을 사람들 합심을 해서 이 아이를 키워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뭐 그다음에 뭐 목사님, 뭐 할 것 없이 이 아이가 이 그 출세를 하려면 명문 학교에 가야 돼요, 있지 않습니까? 그 명문 학교에 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수학을 가르치고, 뭐 라틴어를 가르치고, 뭐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온 마을이 나서서 프로젝트를 벌이는 거죠. 일종의 출세 프로젝트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명문 학교에 가요. 이 한스란 친구가. 근데 그 갈 때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한스야 축하한다. 그런데 지치지 말아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 잘못하다 보면 수레바퀴에 깔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교장 선생님은 걱정이 되죠. 그걸 아니까 그 미래를. 자, 명문학교에 갔어요. 뭐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여기서는 어느 곳보다도 정말 수레바퀴가 아주 거대한 수레바퀴가 힘차게 돌아가죠. 추월하고 추월당하고 하는 이 경쟁의 욕망의 수레바퀴가 엄청나게 세차게 돌아가는 곳이죠. 명문학교라는 게. 뭐 서울대 생각하면 그렇죠. 자기 동네에 전교 1등들이 다 모였으니까 누구는 꼴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스가 말하자면 꼴찌를 한 거죠. 결국은 거기 이겨내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이 쇠약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기계공으로 일하게 돼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동료 청년들이 이 친구를 가만두지 않죠. 뭐 루저 나고자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고작 기계공이냐라는 식으로 놀리고 무시하고 해서 결국 물에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자, 이 헤르만 헤세와 거의 비슷한데 결말이 좀 다르죠. 헤르만 헤세는 죽지는 않고 정신병원에 가요. 신경쇠약에 걸려서. 근데 거기서 헤르만 헤세를 살려준 게 시예요, 시. 시를 쓰면서 이걸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그게 차이고 실제로 헤르만 헤세가 겪었던 일들을 소설로 쓴 겁니다. 자, 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스,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릴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소설의 제목이죠. 이 수레바퀴는 경쟁의 수레바퀴, 혹은 욕망의 수레바퀴죠. 자, 그래서 소년이 장례식을 합니다. 이때 장례식 때 이 그 소년을 명문대를 보내기 위한 명문학교를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할 때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딱 반대했었는데 그 구두방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장례식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년을 죽였다. 라는 얘기. 우리가 이제 이 소년을 어디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경쟁의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레바퀴에 깔려 죽은 거니까. 예. 자, 이 도대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년을 죽인 범인은 누굴까? 누가 소년을 죽였을까?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답은 일종의 욕망이죠. 어떤 욕망? 출세에 대한 욕망? 달리 말하면 돈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죠. 돈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사실 소년을 죽인 거죠. 그럼 소년을 죽였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런 그 생명을, 신체적인 생명을, 가시적인 이런 걸 죽였겠지만 실제 뭘 죽인 거예요? 이런 그 지배적인 돈에 대한 혹은 권력에 대한 욕망, 속물적 욕망이 소중한 소년의 욕망을 준 거죠. 이 소년은 뭘 좋아하는 소년이었나면 토끼를 기르고, 또 낚시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이런 것을 즐기는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이런 이 소중한 욕망들을 죽인 거죠. 자, 이게 예, 지금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들레즈 리점 철학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1학장 마치고 15분 쉬겠습니다.